투톱으로 후반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4-1-4-1 포메이션. 오,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장면이었는데요.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남경민 쪽으로 연결되나요? 자, 고유진이 한 발 앞섰습니다. 터치가 조금 길었고요. 이수빈이 빼냈습니다. 태클!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김현주, 후미나. 왼쪽 나츠를 바라봤습니다. 나츠! 두 명 사이. 자, 넘어졌습니다만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원에게 내줬습니다. 김지원!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자,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권혜미 길게 쳐줍니다. 헤더! 길게 올려줬고요. 헤더! 오, 지금 떨어지는 과정에서 또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권한을이 커트. 박예나. 크로스 깊은데요. 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돌려놨고요. 후미나. 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안상미가 파울을 얻어냈고요. 고유진이 앞쪽으로. 자, 태클. 최정민! 스피드를 붙입니다. 오! 뒤쪽에서 태클. 자, 지금은 태클이 조금 깊었습니다. 김현주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발급이 됐고요. 공 빼냈습니다. 이수빈이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황보람. 전진 패스. 자, 파울 선언됩니다. 오른쪽 안상미에게. 안상미 올려줬습니다. 수비수 맞고 굴절. 뒤쪽으로 흘렀어요. 자, 파울이 선언됩니다.